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가을이 진짜 언제 오나 싶었는데 오늘 제 모습이 가을입니다. 어? 온통 갈색으로 제가 도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신발까지 갈색. 오, 네. 야, 민속촌입니다. 민속촌. 한국 민속촌. 네. 제가 살면서 처음입니다, 지금. 진짜요? 네. 저는 최근에 30년 전에 와보고. 30년 전에. 미랄.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상소를 올리는 백성이 한 명도 없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화. 자작거리 정도 되는지. 저작거리 아닌 저작거리. 자작거리는 뭡니까? 자작나무 많은 곳이 자작거리에. 마녀세요? 네. 지옥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여기 살아요. 눈이 보라색이. 전화. 눈이 보라색이. 오. 약간 무섭습니다. 어이. 시선에서 고민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오. 예. 초가집에 사는 마녀님이야. 전화. 네. 빨리 가야 되겠어. 미랄. 응? 아직 만나면 안 되는데? 전화. 전화. 아직 보여서는 안 될 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후계자도 정하지 못했는데. 전화. 이런... 전화. 전화. 이게 가야 될 사람한테만 보이는 것 같다. 전화. 누굴 데리고 갈지 세고 있습니다. 저승사자 된 지 몇 년 되셨어요? 오, 서클렌즈 무서워. 전화. 저를 데리고 갈. 예. 예. 저 요단강 건너러 가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아니, 저. 좋은 데 가세요. 저 보고 저승사자님 뭐라 하신지 알아요? 가라. 와. 뒤에. 삼도천부터는 휠체어 같은 게 필요가 없지. 그러면 저는 다시 걸을 수 있나요? 와, 빨리 가자. 예. 빨리 가. 와, 아니 근데 뭐 가는 사람이 저렇게 좋아해? 좀 진정하거라. 예. 겉으로 티내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 아 예. 제가 지금 13년째 못 걸어가지고. 앞으로 걸을 날이 더 많아. 정말요? 더 잘하겠습니다. 가서 13년보다 더 멀리 걸을 텐데. 오. 가자. 예. 엑셀 좀 밟아봐. 예. 예. 우와. 나쁘네. 진짜 둘이 같이 가야지. 너. 멈춰. 언제래요? 너 얘 밥 아직도 안 줬어? 예, 안 줬습니다. 장난해. 2시가 됐는데도 얘 밥을 안 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7시에 기상했었네. 사람이세요? 7시에 일어난 사람 밥을 안 줘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 저승 사장님과 함께 하는 RTV 구독, 좋아요, MC가 설정. 아니 거기 가면 다 된다. 뭐가 돼? 아니, 눈도 보일 수 있다 그러길래. 당연한 거 아닌데. 아니 그럼 아니, 나도 지금 이 손 떼고 앞으로 세 걸자. 보이네. 잘 걷네. 잘 가고 있어. 맞아. 벌써 저승인가? 오케이. 더. 저승. 와! 저승인가 봐. 와. 재능 있어. 가자. 저 없는 동안 불안하진 않았습니까? 아주 배신감을 많이 느꼈네. 아니 저거 하면 걸을 수 있다니까 혼자 달려갔다고. 다시 걷고 싶어서 그만. 아니 그러면 나를 데려가야지. 미랄. 양반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전화. 전화. 응? 저 앞에 4시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드디어 김내관을 찾았네. 내관 김내관이신가? 김내관이시오. 전화할게. 인사들이 없어. 아유. 예.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러 왔습니다. 내관이 왜 이렇게 왕을 안 따라오고 싶어? 근데 저렇게. 왜 저를 보고 인사드리옵니까? 저기 뒤에 임금님 보고 인사드려요. 아하. 아니, 근데 보통 엎드리던데 바짝 서 있네. 아니, 허리가 안 들어가지고. 내관 목소리가 남자 같지가 않아서. 이미 내관은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어릴 때 이 조치를 취했나 봐요. 네. 몇 살 때 이런 큰일을 당하셨습니까? 아유,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나요. 태어나면 천천성인가 보다. 아유, 여기 양반도 있으시네요. 양반. 어디 집 대감님이십니까? 손 씨 집 아니에요? 손대감님이시요.
아이고. 어, 거기 옆에 우리 노비. 예. 아, 예. 아하. 와, 여기 다 모여 계시네. 예. 신분별로 다 이렇게 맞춰서. 혹시 우리 임금님께 따로 요청할 상소가 있습니까? 아, 먹고 살기 편하니까 없겠죠? 요즘 내가 괜찮습니다. 아니, 요즘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아, 우리 내관은 따로 궁궐 생활 어떻습니까? 아, 야, 군기가 바짝 들었는데? 미랄. 귀신. 안녕하세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처녀 귀신? 아니. 내 지금 남자를 찾고 있어. 20살에서 28살의 사이에 사네요. 아, 나이지 아니.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은 남자를 찾고 있어. 어, 되게 까다로운 귀신이네. 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죽어버렸어. 아, 그러면 여기 카메라 보고 공개 구원하시면 돼요. 귀신 됐는데. 네, 지금 20살에서 28 사이에 건장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내를 찾고 있어. 혹시 여기서 보거든 나를 찾아주시오. 저랑 이 뒤에 임금님하고 누가 더 외적으로는 마음에 드시오? 아, 당연히 임금님보다 낫소. 천여 귀신이셨어요. 웬만하면 다시 묻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천여 귀신은 시각장애인을 만나가지고. 시각장애 귀. 맹귀. 맹귀. 안녕하시오. 아이고. 근데 허수아비님이면 못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요? 아, 망령들어서 움직입니다. 아~ 너무 더워서 저 몸바디가 가죽었더니 원한이 가득하여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한을 얻을 수 있어요? 원한을 얻는다고요? 아니, 제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 사지마비라서 예. 원한을 얻어서 움직이고 싶어서. 그러려면 우선은 24시간 정도 저기 서 있어 보세요. 햇빛에 있을 때. 아, 햇빛에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럼 되더라고요. 아, 부작용은 죽는 건가요? 네. 그늘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와, 13년 넘은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줄기세포도 필요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와, 안녕하세요. 구미호 오세요? 맞습니다요. 아홉 개 있어요? 아홉 개 있죠. 3시간 3초 드리겠어. 어. 몇 개요? 아홉 개. 맞어. 싱싱한 간이 있는데 드릴까요? 누가 있어? 뒤에 전화가 싱싱한 간. 전화 간이 그렇게 싱싱하다. 예. 아니, 약속도 안 하고. 제가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기서 뭘 먹어야 소문이 나냐면 예. 여기서 인간 간을 좀 먹어야 소문이 나요. 인간 간을 안 팔던데. 팔지 않고 직접 사냥해야지. 아, 제가요? 제가 사지맘이라 사냥이요. 뒤에 사람한테 시키시오. 앞이 안 보여서 뒤에 사람은. 총체적. 총체적 감. 어떻게 해야 소문이 날까? 미랄. 이쪽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알던 구미호 꼬리하고 달라가지고 출근을 늦게 하셨나봐요. 아, 저 직원 아닌데요. 네, 일반인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름이 여기 없잖아요. 아, 집에서 하고 온 거예요. 집에서 이러고 오셨다고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냥 구미호 이쁘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 구미호는 아니죠? 진짜 군요. 맞아요. 대박. 저희 사진 한번 찍어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제 우리가 구미호랑 사진 찍겠어요? 집 있는 구미호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안녕하시오. 예. 바쁠 거 있겠습니까? 와. 아유, 뭐 어떤 유튜버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애를 유쾌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너무 좋다. 그쵸. RTV. RTV?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RTV 네. 화이팅! 화이팅! 원래 백돌물리 하시고 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옷이 조금 부족하나? 어떻게 아셨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줘. 백돌물리 잘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세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실례지만 잠깐 보고 잠깐. 현역 때보다 더 잘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래바닥에서 자꾸 돌고 발차기 하고 또 돌고 발차기 하다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아, 제가 하필 알아봐가지고 너무.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관절이 안 좋아지시고. 얼마 들어 나오거라. 그래서 누구를 부리게 앞서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요시하는 예를 갖추며 한절로 문화인사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선생 물구나무 썼어요. 첫 번째 우리 저승식 토끼 점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토끼 점프래요. 네. 저승식. 자, 저승식 토끼 점프. 어이! 아싸! 와! 저승식 토끼 뒷발차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손 짚고 팩더물 두 번 할 거예요. 달린다! 손 짚고 두 번! 두 번 킥! 자, 인간들아! 이제 끝났으니까 가세요! 앵콜! 도가리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하는 숫자가 있느냐? 좋아하는 숫자? 아기한테 물어봤어요, 애한테. 그래, 너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 뭐야? 7? 7은 너무 많은데? 7번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300. 뭐야? 자, 건강하시고 민속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 가시오. 알겠죠? 와, 네, 다섯, 여섯.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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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은 못 움직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